원광수 시장은 지난 4월 11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중단하고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원 시장이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원주시가 이미 철거로 결정을 해놓고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주시가 간담회와 철거 발표에 앞서 이미 철거 계획을 결정했다는 원주시청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간담회 사흘 전, 철거 계획 발표 나흘 전인 4월 7일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아카데미 극장 사업 변경 추진 계획서가 내부 전산망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진 겁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작한 공직 생활인데 오히려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을 중단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원주시는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공개 여부는 원주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의원의 공개 요청에 원주시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비공개했고 이를 두고 의원과 담당 과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정보공개법에 보면 제 구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작년 12월 15일 시의회에서 아카데미 극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입견 없이 수기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원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바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원주시정에 선입견은 없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수기 절차는 거쳤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